니꼴의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맘대로 쳐. 와, 오늘도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시간인데요. 오, 5월 초부터 노동자의 날, 또 어버이날,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내일이죠. 이렇게 긴 연휴가, 또 아이들, 초등학생은 봄방학 했어요. 짧은 봄방학까지 해서 정신없는 5월 초를 맞이했는데요. 내일은 바로 또 어버이날이어서 오늘 저녁에 모이시는 분들, 내일도 모이시는 분들, 끝없는 행사가 5월 초에 있어서 정신없이, 저도 정신없이 보냈던 일주일이었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일은 어버이날, 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제가 꼭이 책은 소개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요. 지금이나 소개되게 되네요. 한번 어떤 책인지 가보실까요? 예, 바로 앞에는 What mom is the best? 뒷장에는 What dad is the best? 해서 한 권에 두 책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책입니다. 동영상에서 보듯이 이렇게 앞에는 엄마가 잘하는 것, 돌려서 뒷장에는 아빠가 잘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한번 그런데 보실까요? 저 작가가 노라 너머로 어디서 본 듯한 작가네요. 바로 그 마우스 얘기 있잖아요. When mouse goes to school. When Mouse Goes to Movie.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몇 권이 있는데요. 그 작가입니다. 같은 작가의 다른 이야기. 한번 어떤 책인지 가보실까요? What Mom is the Best? What Dad is the Best? By Laura Nemiroff. Illustrated by Lynn Massinger.
make a snowman with you, and bake a delicious cake for your birthday. Daddies can help you make a garden grow, give you a piggy bank ride. And take care of you when you are sick. Daddies can watch the seesaw with you. Sew the loose button on your teddy bear and hold you when you are feeling sad. Can take you trick or treating. If you give the dog a bath, and play with you in the park, daddies can read you a bedtime story. Tuck you in and kiss you good night, But best of all, daddies can give you lots of love. Ni 무엇보다도 엄마가 줄 수 있는 거,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아빠가 줄 수 있는 것은 lots of love 라는 이 책. 어떠셨나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인데요. 아, 전 이 책은 진짜 좋아서 소개해 드려야겠다. 가정의 달 오면 꼭 소개해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아, 가장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앞에는 what mommies do best. 엄마가 잘하는 것. 뒤에는 what daddies do best 인데요. 아, 조금 앞에는, 엄마가 아빠가 이 책에는 다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림만 다르고. 근데 저는 읽을 때마다, 아, 엄마가 더 잘하는 거, 아빠가 더 잘하는 거, 조금 글을 다르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 그랬으면 더 이 책이 베스트 책으로 뽑혔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읽을 때마다 저의 아쉬움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아이와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고요. 아,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아이에게 가정의 달과 상관없이 많이 읽어줬던 책,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Guess How Much I Love You 이 책, 샘 맥버튼이의 책은 너무 유명하죠. 정말 좋아서 많이 읽어줬고요. 아이한테. 그리고 이 책의 작가를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요. 더 좋아한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을 알고 나서 You are all my favorites. 이 책 같은 작가, 같은 일러스트레이션 작가인데요. 이 책이 더 좋아졌어요. You are all my favorites. 근데 이 책 어디 갔나 찾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불러왔는데요. 이 책은 와,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세 아이는 모두 세 곰의 가족인데요. 세 아이 각각의 아이를 나는 각자 다 너의 그대로를 사랑해 하는 주제인데요. 그렇게 감동적이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Guess how much I love you 대신 You are all my favorites라는 이유는 이 책을 정말 많이 읽어줬는데 제가 이 책을 왜 처리해버렸을까요?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안타까운 그 책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안타까운 책이고요.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고요. 또 다른 책,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보니까 이 책도 같은 작가예요. Where are you going, little mouse? 이 책인데요. 나는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우리 가족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하면서 혼자 떠납니다. 쬐끄만 리들 마우스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그걸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책. 그리고 Whose Mouse Are You? 역시 가족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작은 막내 동생까지 생기는 그런 가족을 생각하게 하는 두 책입니다. 같은 작가의 다른 책 소개해드렸고요. 아, 또이 책, 제가 이미 이 책은 가족 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What the Sun Sees, What the Moon Sees 해서 한 책에 두 가지 효과를 볼수 있는 앞에는 What the Sun Sees, Sun에서 Sun이 뜰때볼수 있는 거, 뒤에는 Moon이 뜰때볼수 있는 그 장면. 아름답게 고요하게 제가 읽어드렸어요. 한번 꼭 찾아서 보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네시 타프리브는 Have you seen my duck? King, Duckling으로 유명한 분이지만 전이 책이 그분 책 중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렸던 책. 아, 또 하나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책이 뭔지, 이책 이미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너무 좋아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너무 좋아서 한 권으로 두 가지, 두 권의 효과를 볼수 있는 책이에요. 돌려서 쫙 보면 그림이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앞에 그림이 돌리면 다시 새로운 그림이 되는 왕복 여행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책 정말 강추하고 권해드립니다. 꼭 아이와 읽어보세요. 정말 경이로움을 느끼실 수 있는 책이라서 오늘 이렇게 앞뒷면으로 두 가지 해볼 수 있는 책두권 소개해드렸고 또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추천 책두 가지 쉬운 책으로 뽑아봤습니다. 한번 가정의 날 생각하시고 부모님과 아이들과 즐겁게 보내는 한달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땡큐. 예. 제가 이렇게 동화책 쉽고 재밌는 동화책 소개시켜드리고 또 Daily Play English 아이와 놀이 영어 생활 영어 보내드리고 또 새롭게 시작한 Idioms 관용어구 From Head to Toe 시작했는데요. 함께 엄마 공부 될수 있도록 봐주세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Bye.